오바이트 훈련은 제 삶에 있었던 두려움을 끊어주었던 시간인데, 그 두려움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내가 그 관계에서 끊어지면 잊혀지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 또 이제 돈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뭔가를 다 할 수 있고, 뭔가 그런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끊어주셨고 나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전에는 꿈꿔볼 수 없는 그런 꿈이 하나 생겼는데, 나도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꿈을 꿀 수 있었던 저희 너무 소중한 시간, 지금까지 이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었던 더 시작점과 같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냥 신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정말 그냥 나의 하나님이었었어요. 네. 그 땅에서 거리를 걸어 다닐 때,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랑 살고 싶어서 천국을 이 땅으로 가져오신 거, 그리고 우리 모바일 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진짜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서로 사랑하는 거를,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또 내 주변에 있는 진짜 우리 소영 사모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게 되는 우리 모바일 팀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금 30살인데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저에게 셀러브레이션 모바일 팀 6개월의 시간은 정말 제 인생을 바꾸고, 또 제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의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고, 공동체와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배워가고 정말 서로에게 실천했던 이 6개월이 정말 제 인생의 어떤 6개월보다 가장 값진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 내면 깊숙한 문제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눔 중에 발견하게 되었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새롭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배하면서 사는 삶이 내 평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닫고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시기에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이 방황하던 시기였고 삶에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는데, 저에게 정말 삶의 방향을, 그리고 가치관을 다시 잡게 해준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고민했던 시기에, 예수님이 우선이고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시간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으로 많은 것들이 중점이 되어지고, 삶의 방향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임을 알게 해준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늘 저에게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닌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게 되니까 구원의 확신도 생겼고, 크고 넓으신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셀러브레이션 모바일 팀에서의 6개월의 시간은 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얻고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 안에는 남들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그 확신이 없었고 그런 저에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두렵게만 다가왔었는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때그때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와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내가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온전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웨일즈에서 6개월간의 삶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준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저희 팀이 함께 묵상을 나누는데 가끔씩 내가 정말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찾아오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공동체 사람들과 제 안에 있는 어려움, 그리고 연약함,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쓴 뿌리들을 찾아가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허락되었는데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공동체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그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과 함께 일상적인 부분도 살아내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 섬김이 무엇인지 배려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시간들이 지금 한국에 돌아와 살고 있는 저에게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표가 되어준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형제 자매들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그랜모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Hello there. Sikwan has asked me to say a little bit about what happens here and why you should come to Llanelli and join the Celebration Mobile team. Well, first, Sikwan is an excellent leader. He's got a lot of he's a lot of fun, a lot of humour, and you will enjoy being in the team. Secondly, the team is good. There are some good people in the team, and you'll just have a great time if you come. Thirdly, it's very important to come to Wales because the first missionary. A Protestant missionary who went to Korea actually came from Wales. And the building that we have here is actually connected to Robert Jermaine Thomas. He is the missionary that came. And fourthly, but not lastly, Wales has a special place, I believe, in God's heart. And there have been many revivals here. And there is something that special, I think, that you'll find out about the heart of God if you come to Wales.